여정연의 세계 일주, 샌프란시스코 3시간 내에 둘러보기. 저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마운턴 뷰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도시 중 구글 본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협곡이 아닌 광활한 지역인데요.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지역은 보통 베이 에어리어로 불립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는 금문교인데요. 다리의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권유하지만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바트라고 하는 지하철을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렌트를 했을 경우에는 주차 시에 관리원이 없어도 동전을 넣거나 카드로 주차권을 사전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차 요금은 시간당 6달러 정도로 비싼 곳이 많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경사신 도로가 많기 때문에 주차 시 운전대를 반드시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금문교를 가기 위해 바트를 타셨다면 시빅 센터에서 하차하여 버스나 택시를 타셔야 합니다. 금문교의 남쪽에는 금문교에 대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금문교 건축에 관련된 해설을 볼수 있습니다. 금문교 인근에는 알카트라스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해진 섬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문교 남쪽에는 팰리스 오브 파인 아츠라고 하는 인상적인 건축물을 볼 수도 있고요. 인근에는 조그마한 해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빅토리아 양식의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면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아닌 골든 게이트 파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금문교를 보았다면 피어 39이라고 하는 부두를 방문할 것을 추천합니다. 피어 39은 먹거리와 탈거리로 유명하지만 운이 좋다면 바다 사자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피어 39에서는 금문교처럼 아름다운 또 다른 다리인 베이 브릿지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인근의 AT&T 볼파크에 들러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보고 싶다면 유니온 스퀘어를 추천합니다. 인상적인 건물이 많고 메이시즈 등에서 쇼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설치된 것과 유사한 노면 전차도 탈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세계 일주 또는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